경기도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 등장과 맞물려 아주 선도적으로 인공지능 AI 미래를 준비 중인데요. 최근엔 김동연 지사와 국내외 AI 전문가들이 이 분야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수도로 판을 짜고 있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창작단의 첫 작품 전시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배워 AI와 함께 1차 작품을 그려냈고, 여기에 예술가들의 영감이 버무려져 최종 30점이 전시장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재능과 창의력은 있지만 예술 활동에 접근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AI는 새 창조 도구가 되어줬습니다. 경기도 AI 창작단에서 AI를 활용하여 그림을 배우면서 화가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신 분이 계단이 있으면 접근할 수 없고 2층에 가려면 엘리베이터 꼭 필요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 발달장애인들에게 자기들의 생각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데 AI를 활용해서 접근 가능해지지 않았나. 민선 8기 경기도는 AI 창작단 사회에 경기 GPT TF 구성, AI 빅데이터 산업과 설치 등이 분야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엔 내노라 하는 국내외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경기도를 방문했습니다. 김동연 지사와 AI 정책을 논의했는데,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고 도내 기업과 협업해 경기도 현안을 해결하자는 제안 등꽤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습니다. 지금 오픈 크로스 할때그 공공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그 경기도에 있는 기업이나 국민들이 그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복용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좀좀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경기도는 미래산업펀드 500억 원을 조성해 생성형 인공지능 새싹 기업에 투자하고 AI 산학연관 협의체를 만들어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우리나라 인공지능 수도를 경기도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